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에 있는 2층 슬라브로 주택입니다. 1층에 방이 2개고 화장실이 있고 2층에 방이 3개고 화장실 하나 있고 19만원 분들 기농 주택으로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곳은 그 대구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선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위치 대충 한번 감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4차선에서 스타트 방송을 현장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소음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지금 그 오는 방향은 대구서 들어오는 방향이고 저기서 나오는 방향은 요 고개 넘으면 바로 성주읍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성주읍 내 한 5분 대구 성서계대 한 25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이고 시끄럽다. 자, 요 대구서 들어오면은 쭉 들어와 가지고 바로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바로 오늘 그 우리 2층 슬라브 주택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집 보러 왔어. 아, 그래요? 자, 지금 보이는 저 2층 건물입니다. 저 오늘 어머니도 계시네. 어머니 그 저 대문 열면 차 들어가지요. 그러면 뭐 주차 걱정 이 땅에다가 주차해도 되잖아. 아니 여도 되고 저도 여기는 어차피 뭐 아서 여도 돼도 되겠네 차를. 조금 밑에 저 샤타 문 안에 저는 뭔데요 어머니야? 저는 옛날 차 있는 거 같은데.
돼. 기득을 잘 높여놔야 돼. 아,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길을 높여놔. 길을 높이다 보니 저거는 이제 쓸모가 없는 창고 써야 되겠네 그냥. 엉망이야. 요거 예전에 이제 그 모친이 주차장으로 차 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로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저 활용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네요. 지금은 그냥 다용도 창고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외부인데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 왔을 때는 시끄럽디. 네. 자꾸 들으니 뭐 만성이 돼가 괜찮다. 네. 처음엔 시끄럽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 도로가 근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은 좀 심하게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자꾸 익숙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 대지 면적이 그 120평이고 주택이 2층이 29평이고 1층도 뭐 29평 정도 되겠습니다. 평수가 상당하지. 지역은 여기가 이제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있다. 그래, 어머니가 다리 갚아가지고 고마 팔고 좀 2층으로 지금 못 올라가서 그래 매물로 나왔습니다. 농사 하도 짓다 보니 다리가 불편한 거지 뭐. 자, 매매 금액은 고정가입니다. 자, 일단 외부부터 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 상추, 열무, 요 작약, 솥단지 쭉 돌아볼게요. 감나무. 요 야외 화장실이네. 야외 화장실 하나 있고. 자, 한 바퀴 빙 걸어갈게요. 뒤에 요도 활용하면 되겠다. 요 좀 지붕 달아내가지고 창고로 활용하면 되겠고. 원래 그, 저, 어머니가 700만원 들이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다네요. 근데 포도 없단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자, 요 앞에 요 화단, 텃밭, 수구, 요 텃밭, 오이야 같은 이런 거 심어놨네. 자, 쭉 보십시오. 월수리 해야 됩니다. 요런 집들은 월수리 하면 이뻐요. 2층 건물이다 보니까 식구 많은 분들 있죠.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와 귀촌하신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집이 안성맞춤이 아닐까. 1층에 지금 보면은 방이 요 1층 안방이네. 방이 하나, 주방. 오, 이 집은 세나도 되겠다. 싱크대 깨끗하네. 화장실이겠고, 화장실 있고. 월수리 다 해야 돼요. 1층에 옛날에 세나는 같다. 한 집 살기는 딱, 4인 기준 살기는 딱 맞다, 이게. 자, 1층에 방이, 이렇게. 방 두 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자, 어머니가 다리가 이제 농사 하도 많이 지니까 다리가 불편한 게 2층에 이제 올라가기 계단이 이게 불편해서 그만 이제 매물로 내놨습니다. 아따. 약간 시끄럽게 시끄러워. 그렇지만 만성이 된 게 괜찮네. 자, 2층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측편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옛날 집이다 보니까 원목으로 나무로 문하고 다 했네. 자, 지금 어머니가 거처하시는 2층 주택입니다. 자, 여기가 거실이고요. 오, 저 양주 봐라. 술 봐라. 여도 공간이 꽤 크네요. 꽤 크고 지금 여기가 안방이에요. 어머니가 거처하시는 안방입니다. 좀 키고. 1층은 기름 난방이고요. 2층은 심야 전기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데 한겨울에 두 달 정도 한 30만원 정도 전기세가 나온답니다. 2층에는 요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자, 그리고 저기는 주방이고요. 여기도 방입니다. 여기도 방입니다. 다용도실이라 해야 되겠나? 방이다.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방이다. 자, 이건 방입니다. 그리고 주방. 올 수리 다 해야 됩니다. 주방. 웃긴데, 아, 웃네. 올 수리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옛날 그 방식의 싱크대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올 수리 다 해야 된다. 그 외부로 또 나가는 문도 저 있네요. 올 수리 다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자. 자, 올 수리 다 해야 되고, 2층에 들어오니까 소음이 그렇게 심하다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그런데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잖아. 그거 이점이지 뭐. 자, 이렇게 해서 1층 2층 다 봤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옥풍의 석가래 대들보 거실 천정입니다. 여기가 여름에 시원하다는 느낌, 여름에 그죠? 시원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원목으로 거실 천정 마감을 했습니다. 한옥풍이지 그러니까. 자, 2층 주택 다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 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외부 또 촬영을 하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주택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어머니가 원래 700만원 들여서 방수 공사를 했답니다. 돈 들어도 표가 없다 하면서 가시네. 돈 들은 게 와 표가 없어. 어머니 보였어요? 깨끗하게 방수 공사 해놓은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것만 해도 리모델링 비 많이 든 거지. 자, 2층 주택은 심야 전기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통하고, 여기 물통이네. 여기 물통이네. 여기잖아요. 심야 전기 보일러입니다. 심야 전기 보일러인데, 어머니가 가시는데, 두 달에, 한창 겨울에, 두 달에 30만원 정도, 전기세가 들었답니다. 따뜻하게 떼면서 두 달에 30만원. 겨울에 한창 더 추울 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방수공사가 다 되어 있다, 옥상에. 그죠? 그것만 해도 리모델링비 많이 감해줬다, 이래 보면 되겠네. 저 방향으로 가면은 대구고, 그 다음에 요 고개 넘어 바로 성주읍입니다. 그래서 저 넘으면 바로 읍이기 때문에 한 5분, 대구 저 성석예대 25분 30분 빨리 가면 20분 천천히 가도 25분 30분 남한산들은 한 30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다시 내려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이 건 무슨 감입니까? 단감. 단감. 아, 어머니가 하는데 이거 단감이라고 하네. 많이 열리겠는데, 이 단감 이거. 단감. 아, 또 뜬그라니 막 성처럼. 뭐 주위에는 전부 참외밭이라 보면 됩니다. 참외는 뭐 시큰 얻어먹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성주군 성남면 성원리에 있는 기촌주택, 기농주택 부모님 모시고 뭐 식구 많은 분들 있죠. 다둥이 가족들한테는 안성맞춤인 주택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2층에 심야전기, 1층에 기름보일러입니다. 뭐 2층에 내가 살고 1층에 새를 놔도 충분하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금방 나가겠습니다. 임대를 놔도 금방 나가겠다. 월세 많이 받게 되죠.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 거실 뭐 이래 있으니까 주방 투룸 이상 되니까, 투룸 이상 되니까 월세도 많이 나오겠다. 아, 이게 무슨 나무고? 어이구이. 야, 이거 체리 나무네. 자, 매매 금액은 고정가고요. 대구서 출퇴근하기 용이하다. 매매 금액은 고정가이기 때문에 그 막 까깔락하지 마이서 어머니가 이거 원래 한 700만 들어가 저 방수공사에 딱 하네. 그래, 아시죠? 자, 또 사무실 가서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또 이것저것 보면서 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여기서 오면 대구, 저리 가면은 성주. 우리 집은 저 2층 건물 있죠? 덩그러니 성처럼 드러친 집이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매물도 여기 있습니다. 아등북, 성주군, 성남면, 성원리, 이농기촌, 주택입니다. 식구 많은 분들 있죠. 2층에 어르들 모시고 집과 상대 아니면 다둥이 가족들 이농촌 주택도 안산주고 또 1층에는 세를 놓고 또 내부서 왔다 갔다 주택은 또 가능한 곳을 주택 위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가 성주 읍내입니다. 여기가 유명한 성주대구 그리고 여기가 성남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성주 읍내까지 5분 성남면사무소 그쪽 앞에서 예대까지는 약 25분 정도 천천히 가도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구서 들어올 때는 또 해가지고 또 우회전 하면 바로 현장까지 집까지 도착할 수 있고 또 다시 대구로 나갈 때는 여기 주변에서 우회전 하면 바로 여기 성주로 가는 길으로 가면 성주로 성주로 5분 거리고 다시 대구로 가려면 그렇게 나와가지고 쭉 들어가 우회전 해가지고 그렇게 굴다리 지나가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대구로 다시 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대구서 들어올 때는 바로 들어오면 되고요. 또 나갈 때는 성주읍으로 바로 갈 때는 직장 되고 대구로 다시 나갈 때는 이렇게 우회전 해가지고 굴다리 지나가 옆에 돌아가지고 대구로 나가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택 또 좌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챙겼습니다. 이 집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좌향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쪽이 남쪽이고, 서쪽인데, 그러니까, 남서향의 기농촌 주택이다 봅니다. 2층 슬라브 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집입니다. 자, 우리 집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위성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집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여기서 대구 들어올 때 바로 우회전해 가도록 하면 우리 집으로 도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서 이제 대구로 나갈 때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회전해가지고 맨 걸어가 이렇게 나오면은 된다 이런 겁니다. 조금 대구 나갈 때는 좀 불편하다고 보십니다. 자, 다음 컷을 바꿔 보여드릴게요. 짠, 정면에서 본 저는 저는 주택에도 되고 기농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1층이고 여기는 기름 난방이고 2층은 심야 전기 예, 보일러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감나무, 안감나무입니다. 이거, 안감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 나무는 모르겠고, 숙고, 나중에 들어갈 때, 쳐도 슉슉슉, 바닥까지 들어온다, 이러면 됩니다. 자, 다음 컷으로 보여드릴게요. 짠, 측면에서 본 이 주택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예전에는 주차 착오로 활용하려고 그러던데, 이 도로가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활용 가치가 떨어져 있다. 그냥, 그들의 다용도 참고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료 확인을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전남면 성군리 260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은 보면 대지입니다. 대지. 396제곱미터. 약 120평. 대지 면적은 12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농가주택으로 허가해서 집을 지은 겁니다. 여기는 님지역입니다. 님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가주택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건물을 지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정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정보. 자, 우리 집은 보면은 착공일이 1992년도 4월 7일까지 시작해가 6월 4일 해서 준공 날짜가 안 나와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준공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 1992년도 한 8월 달이나 좀 돼서 입주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우리 집은 나이가 지긋하죠. 그러니까 8년하고 약 한 28년, 29년 정도 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 31년인가? 29년 정도 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주택 및 창고 97.2제곱미터. 그러니까 밑에가 약 한 28평, 9평 정도 되고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2층에 2층에는 이제 시멘트 벽돌 조적조입니다. 시멘트 벽돌을 해서 위에 슬라브 형태로 평평한 그런 옥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이것도 약 28평 그래서 도합해서 아래 위로 합치면 약 58평 정도 됩니다. 다시 그 측면 컷에서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심야 전기 물통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2층 여기는 심야 전기 난방입니다. 겨울에 한창 추울 때 두 달 정도 약 3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든다라고 여기다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기름 난방입니다. 1층은 기름 난방, 2층은 심야 전기다 참고해서 방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는 게 아니지 이제 뭐 끝났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실 브리핑 했습니다. 부동산 꿀팁도 좋은 매물 섭외해서 했습니다. 인근에는 전부 뭐 참외밭입니다. 참외밭, 참외는 쉽게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부동산 꿀팁도 좋은 매물 섭외해서 항상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